아이를 돌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도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지낼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보낼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먹고 살수 있는지 이 모든 문제들을 이미 다 아시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필요한 행동들을 하고 계신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그냥 있는 힘껏 짐을 던지듯, 공을 던지듯 그렇게 다 던져버릴 수가 있다. 그것이 바로 주께 맡기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혼자 이렇게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를 돌보시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 그분께 너무나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주심에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마치기 전에 저와 함께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던져라, cast 너의 모든 염려를, all your anxiety 그에게 on him. 왜냐하면 because 그가 돌보시기 때문이다. 너를 he cares for you. 한 번만 다시 해볼게요. 던져라, 너의 모든 염려를 그에게 Cast all your anxiety on him. 왜냐하면 그가 돌보시기 때문이다. 너를. Because he cares for you.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1 Peter chapter 5 verse 7. Amen. 잘하셨습니다. 자, 감사드리고요.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고 우리 내일 만날게요. See you next time.